不是一笼一笼卖，一个一个卖。야태고로되게바삭바삭해여기방송하시는거예요아니요녹화맛있죠이것도신기하다그냥나사이즈면니크림없이그냥오려가지고이렇게네설탕이안맞아그냥오려가지고이게크림치즈래요무슨맛인지모르겠네어크림치즈이게요즘에되게유행하는거래요자자일단은아야왜먹고야애매야아니아니피차오장들어왔던데아피차가있대요어머하지좀감사합니다오와자오와자배아이얘들좀쉬지금한시정각지나서원래이하디슈선장이슈방송선장이매시정각때바뀌어요이제우리인사하려고하는데네인사하려고했는데운영자분들이제봤나봐우리방송하는거빡그러니까무슨맛인지한번보고홍차맛이무슨맛이라고알려드려요홍차맛약간겉에가크림치즈구나이게 그런느낌나지않아요좀고급진찜질방그러면은목욕탕맛이요 목욕탕맛이요 홍차맛은목욕탕맛 인정? 인정 약간은 이거약간그런것같아요아까한줌마되게심오한데희망사항이시겠죠 그냥머리장머리없는거예요그냥제돈마시죠너야로또님이코런틴에도적당히해적당히해 어금니깨물었다 지금당도먹고있어서괜찮아 순수하다 이게섞기전에딱밑에만꽂아서마시면요딱진짜그단부분만딱빨아들여주더라고요요밑에가완전 이거요네하면아까나를잘조심비했거든요한국기사는좀그냥중국이라하면무조건싫은잘못있어가지고예한국에진해동안나라도잘될것같아뭔가진해동은하슈한유이게대만브랜드가아니고중국브랜드예요어머니여자들한테팬이음료음료있네자한번오늘팬이안녕하세요좀섞여진거를뭔가되게심오하다일단큰치즈가있고아그럼이거는크림치즈커피우유딱그거게만들어간거예요아야그럼아그러면크림치즈우유타피오카만딱있는거예요이게아아커피가아니었구나색깔만비슷해서요그런거였구나상하이지하철역여기가이제상하이인민광장역이라고이제인민광장역이라고이제그냥피플스스퀘어그광어우리나라서울에비유하면굳이이대형광장에비유할수있는역이뭐강남역이라든지뭐아니면이제시청역뭐강남역이나시청역아뭐아니면을지로종로이런정도의역이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인민광장역은 상하이의 1, 2, 8호선이 겹쳐 있는 역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뭐냐,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가 그 이제 2호선하고 10호선이 만나는 그 뭐냐 난징 그 동난징로, 난징북로, 하여간 그 역하고 인민광장역의 사이에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잠깐 그 각자의 숙소에서 잠깐 그 뭐 이제 저녁 스케줄을 대비해서 옷을 갈아입는 거, 그런 일정 정비를 위한 휴식 시간인데, 제가 그 뭐냐 숙소에 들어 잠깐, 저는 사실 숙소에 지금 정말 손 씻고 화장실 가려고 들어가는 거라서 일단은 네, 저는 일단은 그 전에 한번 이제 좀 구경을 좀 한번 여기 길거리 구경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현진보다 제가 더 잘하죠. 자, 그러면 저는 일단은 여기서 좀 화장실을 좀 찾았다가 화장실 좀 찾았다가 그 화장실 들러서 그리고 이제 출구에서 나가서 한번 광장 구경 좀 한번 하고 갈게요. 네, 일단은 지금 인민광장, 제가 이제 바로 요 건물, 네, 레이플시티, 라플시티? 뭐 그렇게 부르는 거 맞나? 어쨌든 제가 이 건물이 백화점 건물인데 여기를 들어갔다 온 이유가 있어요. 화장실, 백화점이거든. 백화점이어가지고 화장실이 깨끗하더라고요. 네, 백화점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고요. 그냥 한번 걸어보고 있어요. 여기는 네, 일단은 이제 1호선, 2호선, 8호선이 다니는 인민광장역.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하철하고 중국 지하철을 다니려면, 특히 우리나라 지하철은 어떻게든 그 교차로에 있으면 그 교차로에 그 모퉁이마다 그 출입구를 만들어주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지하철 타고 싶어 그러면 일로 건너가든지 절로 건너가든지 아니면 그 건물의 출구를 뚫어주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되게 요 근처역이긴 한데요, 이제 요 근처역에서 여기 요 근처역에서 그 제가 역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1호선하고 10호선하고 12호선 맞나? 아니다, 2호선이었나? 하여간 그 두 개 노선은 서로 직접 환승이 되는데 한 개 노선이 직접 환승이 안 돼서 일회용 승차권으로는 그 일단은 출구로 나갔다가 그 뭐냐 표를 반납을 했다가 표를 다시 발권을 해서 다시 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의 노량진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의 노량진역. 지금도 그 서울역에서 서울역 출발하는 그 한 시간에 한 번 오는 그 4칸짜리 경기선하고 그 다른 노선은 지금도 그렇게 직접 환승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무턱대고 직접 환승이 안 되는 역이 있어요. 직접 환승 안 되는 역 있고, 그런 역이 있고요. 이제 일단은 그래서 모퉁이바다 지하철 출구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지도를 잘 보셔야 된다, 뭐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딱 그 점심시간대하고 퇴근시간대 그 사이에 걸쳐진 애매한 시간대라서 네, 지금은 뭐 그렇게 막 사람이 막 몰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몰리거나 그러진 않은데 제가 이따가 그 이제 저녁에 예원에 갈 건데 몰라요, 밤 시간대 인민광장에 다시 올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한번 그냥 다른 모퉁이도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는 뭐 헤드쿼터스 빌딩? 시청인가?
네. 여기 인민광장에 여기가 상하이 시청인가? 네. 아시는 분들은 뭐 댓글 달아주시고. 일단은 추측으로서는 여기가 왠지 시청인 것 같아요. 시청인 것 같고, 저쪽에 이제 그 상하이 박물관이 있는데, 상하이 박물관이라고 해봤자 한국과 관련된 유적이 그렇게 있을까? 왜냐면 제가 이번에 이 여행을 온 목적 자체가 한국 유적과 관련이 있는 데를 이제 찾아서 온 거잖아요.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래서 저쪽에 맞나? 저쪽 방향으로 가면 있는 그 상하이 박물관은 네. 오늘은 가지 않는 걸로 하겠어요. 네, 다르모퉁에 있는 그 인민공원에 들어와 봤는데, 글쎄 여기 대낮에 데이트하는 커플도 있고, 아 여기 뱃지 방향 맞나? 데이트하는 커플도 있고, 참 이 중국에 와서까지 데이트하는 커플을 보면서 아주 그냥 막 빈속을 쓰라려야 되는 거니? 네. 어쨌든 네, 그렇고 자 좀 더 넓은 데를 지금 들어가 보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넓어. 어? 상하이 박물관 가볼까? 그 신분증 있으면 꼭 자라고 하거든요? 나 여권 있잖아. 여권 있으면 꼭 자러 갈 수 있지 않나? 네. 그 임시정부 청사처럼 사진찍기 받아요. 네.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네, 여야 광장. 네, 항상 저거 열심히 잔디 깎으시는 분들. 네. 저기가 이제 박물관인 것 같거든요? 일단은 좀 더 돌아다녀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아, 지금. 근데 오늘 잠깐 시간이 많아서 그냥 한번 이쪽 지금 한번 다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오. 여기가 그건 같네. 상하이 그. 시의회? 그러면 저기도 시청 건물인 것 같고요. 여기도 그 상하이 그 시청과 관련된 건물인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서울은 이제 통합청사니까 서울은 그런데 일단 인민광장은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일로 돌면 네 상하이 박물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박물관이요 여기가 들어가는 문이 아니래요. 나가는 문이래. 아 귀찮아. 지금 여기 중국 현지 사람들도 네 돌아서 가라고 하는데 저는 저기까지 가긴 귀찮아요. 네 어차피 임시정부 이런 거 다 왔으니까 다른 데를 구경 가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왔고 지금 제가 저쪽 이쪽 이제 저기만 남았거든요. 여기 이제 엄청난 건물들이 몰려있는 저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살짝 그런 느낌 같아요. 막 그 글씨만 한글이나 영어로 바꿔놓으면요 제가 이제 가끔씩 그 송도에 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송도가 막 센트럴파크도 있고 굉장히 그 넓은 부지가 많아요. 송도에 가면 그래서 약간 가끔 송도 가는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송도도 이게 은근히 집에서 왔다 갔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인천에서, 그러니까 인천 남북을 엄청 이동을 해야 되는 그 길이거든요. 그 송도 갈 때. 물론 인천공항에서 그냥 인천대교 한번 건너면 송도겠지만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인민광장에서 여기는 넘버원 쇼핑센터, 뭐 무슨 뭐 제일백화점? 약간 제일백화점 약간 뭐 그런 느낌 같고, 여기는 또 그거예요. 신세계예요. 여기 한자로 신세계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신세계 광고예요. 저기 신세계 광고에 붙어있는, 와, 저 모델도 어제부터 봤거든요. 어제 동방명지 갔다 올 때부터 봤는데 다른 분들 모여있고, 저기 왼쪽에 있는 분 약간 이보영 씨 닮지 않았어요? 한국 모델 같아. 저기 왼쪽에 있는 분들, 왼쪽에 있는 분 한국 모델 같아. 그냥 나 그냥 그런 생각 들어요. 이보영 씨 닮았어 살짝. 아, 여러분, 여기는 바로 함께 즐겨요 피자헛 여긴데, 피자헛이 요즘 디저트 이런 거 파나요? 뭐 영문 번역을 보니까 더티 아이스크림? 왜 저희 번역을 뭐냐, 왜 번역을 더티를 했을까? 저거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말차 아이스크림 케이크? 볼케이노 케이크 위드 아이스크림? 뭐 말차 아이스크림 케이크 저거는, 네, 솔직히 끌리긴 한다. 말차 아이스크림 케이크 저거는 좀 끌리긴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같이 다니는 일행들하고 그 회비를 따로 이제 걷어놨어요. 이제 같이 식사하고 그럴 때 회비를 걷어놓은 상태여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결론, 응, 안 사. 여기는 이제 중국은행, 아디다스, 그리고 나 저스트 두잇. 그 여기가 지금 건물 이름이 제가 안 보이는데, 그 뭐 건물 이름이 저기 있고, 하여간 엄청나게 높아요 이 건물이. 엄청나게 높은데 엄청나게 큰 쇼핑센터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이 쇼핑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코끼리 열차. 예, 코끼리 열차. 글쎄요, 한번 타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상하이는 막 이제 쇼핑하러들 많이 오잖아요. 근데 애초에 제가 그런 쇼핑 자체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쇼핑사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쇼핑을 하고 싶은 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쇼핑 있잖아요. 컴퓨터 그 부품들, 뭐 CPU, 메인보드, 램, 그래픽카드. 네? 하여간 지금 돈 모자라서 못 사고 있는 것들 그러고 있는데, 뭐 제가 뭐 이런 쇼핑센터에 눈이 갈 리가 없죠. 그냥 길거리, 그냥 중국 길거리 이런 모습이다.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약간 진짜 명동 생각난다. 네, 여기는 그거네요. 여기는 그거 같아요. 상하이의 그 푸드홀? 그 푸드코트?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낮방송에서 막 페이님하고 미지수님하고 그 탕후루? 그 탕후루의 뭐 그 특 뭐 뭐냐 밀크티의 그, 그러니까 그 홍차의 우유에 그 뭐냐 크림치즈 올라가 있는 뭐 그런 차? 막 그거 마셨다 보니까, 그 군것질을 좀 했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 푸드홀이 눈에 안 들어오네요. 그리고 어차피 10대 같은 그런 회비를 지금 제가 일괄적으로 다 그 이제 페이님하고 미지수님 관리를 하고 있어서, 네,
저한테는 지금 이제 비상용으로 쓸 대기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딱히 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따가 제가 밤에 숙소에서 야식이나 먹을 때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푸드홀 그 옆에 있는 건물이 바로 여기가 이제 패션 스토어가 있어요. 여기도 피자원 있네? 여기가 패션 스토어가 있는데, 글쎄요, 미도 스위스 시계. 뭐 딱히 그렇게 끌리진 않고. 자, 그리고 여기도 이런 쇼핑센터들이 있어요. 진짜 그야말로 이 쇼핑센터가 몰려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차 없는 거리라 그렇지, 이따가 신호 바뀌면 여기는 그 길을 건너야 되는 데고. 그리고 이제 저기 끝에 가보시면 그 뚱바가 있어요. 그 빙그레 뚱바. 그래서 참 그냥 지우다가 구경이나 해볼까? 근데 내가 말 붙이기가 좀 그래서요. 그렇고, 자, 여기서 길 건널게요. 저 이제 잠깐 여기서 그 제 방에 올라가서, 네, 잠깐 다리 좀 풀고 이제 디스크에 좀 동영상 파일들 백업도 좀 하고 해서 올라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쪽에 보이는 등대 있죠. 한 이 지점쯤에서 원래 이제 김익상 열사가 폭탄을 던졌대요. 여기는 예원은 아니고요. 예원은 입장이 끝났대요. 요 뒤에 있는 게 저 뒤에 있는 데가 예원인데 4시 15분에 입장이 끝이라네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여기가 더 이쁜 것 같아. 여기가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래서 뭐 여기가 더 이뻐서 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원래 저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원이라고 되게 안에 뭐 공원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사실 공원 안에는 뭐 그렇게 딱히 뭐 볼 게 없다고 해서 아마 오늘 저녁은 요 근처 길거리? 그냥 요 근처 길거리에서 뭐 밥을 먹든 뭘 하든 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전 사실 아까 그 뭐냐 와이탄에서 제가 그 보강 설명을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좀 거리를 걸어갔다가 오느라 되게 일찍 왔거든요. 네. 그냥 사람들 오가는 거 구경하고 있고 되게 모르겠어. 다른 지역 이게 그 외국인보다도 이게 중국 사람인데 다른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역시 13억 인구 대국의 나라. 6시가 넘자 하나 둘 차례로 늦어집니다. 헐. 일괄적으로 튀지 않나 봐요. 아. 오, 팬님이라는 표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에이, 이거는 실험 영상이었음을. 아, 젓가락이요? 아, 요 건물은 보이네. 와, 저게 그 부추전 같이 생겼는데 부추전 반죽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저걸 튀기는 거래요. 전병처럼. 그래서 지금 산다고 대기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뭔가 신기해 보이는 것 같아. 기름에 또 담가버리네.
반중이 저기에 뒤에 있구나. 여기서 고르면서 담는 거래요. 자, 그럼 한번 골라볼게요. 네, 여기는 밤에는 이런 느낌이네요. 밤에 이런 느낌. 오, 아까보다 이 색깔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와, 그리고 지금 요 보라색. 아, 아니, 보라색 좋아해가지고 제가. 보라색이면 이런 느낌. 보라색이 이런 느낌이에요. 나무에 가려졌네, 저기는. 이게 좋은데. 우리가 이런 데서 마지막 저녁 먹었어요. 오우, 아우, 목 아파. 여기는 다리 가려지네요? 어, 색깔이 바뀌어 가나요? 어, 나 보라색 깔맞춤 보고 싶은데. 보라색 깔맞춤, 보라색 깔맞춤, 동방명주 건물까지. 보라색 깔맞춤, 동방명주까지. 아, 가려지네요. 이거 낮에 마셨던 거는 크림치즈가 있는 거고, 이건 크림치즈가 없거든요? 이건 크림치즈가 없는데, 그, 여기에 흑설탕 있는 거래요. 와.